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두 달째 관권 선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청년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국가 장학금 50만 명으로 확대하고 주거 장학금을 주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지급 대상, 예산 추계 모두 불분명합니다.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정책일 뿐입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올해 예산안에 있는 사업의 재탕 수준입니다. 3년 이상 쉰 청년, 소위 니트족이죠. 8만 명인 상황인데 참으로 성의 없는 대책입니다. 청년 관련 금융 대책도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정과제인 청년 도약 계좌의 저조한 실적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고 사실상 청년 도약 계좌의 흥행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불과합니다. 청년의 삶, 그리고 사회적 재난 수준의 이 청년들의 이 현재 수준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대책들입니다. 청년의 삶이 걱정된다면 전세 사기 방지법부터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 선거 두달 동안 약 925조 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1월 4일 시작해 어제까지 진행한 17차례 민생 토론회에서 925조가 남발된 겁니다. 이런 식이면 이제 천조는 금방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 발언, 정부 보도자료,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서 단순히 합산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세제 혜택이나 예산 추계에 대한 구체적이 없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금액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런 민생 토론회에서 수도권 GTX 신설, 가덕도 공항 등 SOC부터 대구, 부산, 창원, 대전 등 지역 공약에 소상공인 청년까지 촘촘하게 계산된 불법 관권 선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들 중 상당수는 법을 개정해야 되고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법적 검토나 비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업의 투자도 마치 대통령이 주도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수원에서 있었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622조 발언은 정말 어이없습니다. 사실상 삼성, SK 하이닉스 민간 투자 내용을 대통령이 생생만 내고 있습니다. 지방 광역 도시로 갈수록 대통령의 화법과 퍼주기 액수는 더욱 화려하고 커집니다.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가 얼마 전의 일인데요. 대통령이 경제 실패와 민생의 위기를 생각했다면 결코 할수 없는 일입니다. 전국을 누비면서 공수표를 남발할 게 아니라 빨간불이 켜진 경제와 민생의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17채 민생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단체장을 단한 명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단체장, 여당 국회의원만 참여하는 국민의힘의 선거 대책위 행사입니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현혹하는 선심성 공약 살포, 그리고 불법 선거 운동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선관위도 이에 대해서 빨리 조사에 착수해서 필요하다면 이번 행사에 대해서 불법 선거 운동으로 중단시키고 고발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더 이상 장난 같은 지킬 수 없는 공약에 현혹되지 않을 겁니다. 이번 4월 총선에서 거짓 공약, 불법 관권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기대합니다.